우유 팔러 가는 날. 프로방스의 조그만 시골 마을 피에르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마을 축제 준비로 한창 떠들썩합니다. 낮은 굴뚝집 소녀 아로아는 유난히 들떠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댄스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엔 아로아가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로 바쁘네요. 무슨 일일까요? 엄마, 시장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로아, 정말 혼자가 떨 수 있겠어? 엄마는 아무래도 걱정되는데.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다고요. 대신 이 우유판도는 제가 가져도 되는 거 맞죠? 제가 꼭 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대신 우유 엎지르지 않게 조심하고 덜렁대지 말고 돈 받으면 주머니에 꼭 챙기고 이번에 엄마가 믿어볼게. 저번처럼 시장에서 구경 다니다 늦게 오고 그러면 안 된다? 네.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잘 팔아서 올 테니까 엄마는 저만 믿고 푹 쉬고 계세요. 아하, 오늘은 아로아가 시장에 우유를 팔러 가는군요. 용돈을 모아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게 뭘까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럼 시장으로 출발해볼까? 파트라슈, 가자! 아로아, 아침부터 어디 가? 베니 안녕? 안녕하세요, 베니 아주머니. 나 우유 팔러 시장 가고 있어. 우리 집 우유가 워낙 인기잖아. 엄마는 어디 가시고? 오늘 혼자 가는 거니? 아, 네. 원래는 엄마랑 같이 다녔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나, 기특해라. 우리 집 베니는 아직도 엉석바지인데 아로아는 혼자 장에도 가고 엄마가 대견하시겠다. 엄만 참, 내가 뭐예요? 나도 할 수 있어. 혼자 장에 가는 게 뭐 대단하다고. 지금 보니 아로아 키도 많이 컸네. 베니보다 더 큰 것 같아. 엄마, 늦겠다. 빨리 가요. 하하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로아,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안녕히 가세요. 베니야, 잘 가. 파트라슈, 봐봐. 네가 봐도 내 키가 좀 큰 것 같지? 아, 요즘엔 찬장에서 그릇 꺼낼 때 발을 살짝만 들어도 된다니까. 맨날 키 작다고 베니가 놀렸는데. 이젠 내가 더 커. 힘도 얼마나 센데. 이렇게 우유술에도 한 팔로. 엎을 뻔했다. 조심해야지. 조심. 파트라슈, 가자. 엄마를 도와 기특하다는 베니 아주머니 말에 아로아가 신나하네요. 베니는 옆집에 사는 친구인데 어려서부터 아로아가 자기보다 작다고 많이 놀렸답니다. 아로아가 왜 더 신나하는지 알겠죠? 아로아, 어디 가? 안녕, 안나. 나 우유 팔러 시장 가고 있어. 근데 안나, 너 손에 든 그 바구니 뭐야? 리본이구나. 응, 엄마랑 이번에 마을 축제에서 팔 리본 만들었어. 이쁘지? 너도 하나 골라봐. 정말? 다 너무 예쁘다. 너 정말 솜씨가 좋구나. 이 초록색 리본은 어때?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내 친구 아루아에게 특별히 선물할게. 아루아, 근데 이번 축제 때 뭐 입을 거야? 지난번에 입었던 그 하얀 원피스, 그거 입을 거지? 거기에 이 리본 달면 이쁘겠다. 요즘 내가 키가 커서 원피스가 좀 짧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엄마가 올해까지 입으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 대신 내가 찜해둔 구두가 있는데 완전 예뻐. 우와, 이 리본과도 딱 어울리겠다. 고마워. 전에 말했던 그 구두? 드디어 사는 거야? 어떻게? 비싸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오늘 우유 판 거 용돈으로 주신다고 했거든. 그동안 모은 거랑 합하면 오늘 살 수 있지요. 그리고 구두 가게 폴 아저씨한테도
내가 오늘 갈 때까지 아무에게도 팔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내가 그 구두 살려고 요즘 집안일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아마 우유짜기 대회에 청소년부가 있다면 내가 1등 할 거야. 멋지다. 어떤 구도일지 나도 기대되는데. 네가 새 구두 신고 축제에 나타나면 모두들 다 너만 바라보게 될걸? 네이로 오빠까지 말이야. 이번엔 잘난 척쟁이 베니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겠다. 그럼 잘 다녀와. 파트라슈, 너도 안녕. 아로아가 혼자 우유를 팔러 가는 이유를 알겠네요. 축제 때 신을 예쁜 구두를 살 용돈을 모으고 있었군요. 우유 팔고 구두까지 사려면 아로아 좀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파트라슈, 늦겠다. 서둘러 가자. 아, 근데 이 리본 너무 이쁘다. 그치? 어때? 어때? 아, 이걸 옷에 달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지. 랄랄랄라 랄랄랄라랄라. 아, 새 구두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내가 나타나면 짜잔, 다들 나만 바라보게 될 거야. 네로 오빠도 오겠지? 오빠는 나보고 맨날 우리 꼬마 애기야 라고 부르잖아. 내가 언제까지 어린애인 줄 알아? 이번엔 깜짝 놀라게 해줄 거야. 절대 먼저 눈길을 주지 말아야지. 그래도 아로아, 이번 춤은 나랑 춰줄래? 그러면 마지 못한 듯 고개만 끄덕여줄까?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무대 위에 공주처럼 이렇게 이렇게 빙빙 도는 거야. 이렇게. 어떡해. 우유통이 엎어져 버렸어. 이제 우유도 못 팔고 구두도 못 사게 됐어. 어떡해. 새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상상을 하다 아로아가 그만 우유통을 엎어버렸네요. 어떡하죠? 엄마와의 약속도 못 지키고 우유도 못 팔고 이제 예쁜 구두를 살 수도 없게 되었어요. 아로아, 무슨 일 있니? 왜 길에서 울고 있어? 네로 오빠. 수레가 엎어졌구나. 우유도 다 쏟아졌네. 엄마는 어디 가셨고 혼자 있는 거야? 우리 꼬맹이 또 사고 쳤구나? 나 이제 꼬마 아니야. 나도 이제 오빠랑 같은 10대라고. 오빤 내가 아직도 코올리기 어린애인 줄 알아? 이젠 혼자서 우유도 잘 짜고 혼자 시장 가서 우유도 팔 수 있고 키도 커서 베니보다 한 뺨이나 더 커졌다고. 엄마도 이제 다 컸다고 얼마나 대견해 하시는데 근데 어떡해. 우유통이 엎어졌어. 괜찮아. 그만 울고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자, 오빠 손잡고 일어나. 오빠가 집에 데려다 줄게. 수레바퀴가 좀 헐거워진 것 같네. 이건 내가 끌어줄까? 그래, 줄래? 우유 팔려고 혼자 시장 가는 길이었구나. 아로아가 요즘 집안일 많이 도운다고 아주머니가 칭찬 많이 하시던데 시장에도 혼자 다니는구나. 착한데. 근데 어떡하다가 통이 엎어진 거야? 돌뿌리 같은 데 걸렸니? 그게... 괜찮아. 그래서 수레 끌고 다닐 땐 길을 잘 보고 다녀야 해. 다음엔 조심해. 아니면 다음번 장에 갈 때 나랑 같이 갈래? 나도 시장에 있는 책방에 갈 일 있는데. 정말? 뭐 혼자 갈 수 있지만 오빠가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다면야. 그리고 나도 사야 할 책도 있고. 아로아도 책 좋아하는구나. 여자애들은 모두 댄스 파티 얘기밖에 안 하던데. 어? 내가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시시하지 댄스 파티 같은 건. 아, 파트라슈, 우리 저쪽까지 누가 더 빨리 뛰나 시합할까? 오빤 천천히 와. 파트라슈, 가자. 뭐야. 야, 그러다 넘어질라.
같이 가. 우유를 팔아 예쁜 구두를 사려 했던 아로아의 계획은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지금 아로아는 아주 즐겁답니다. 네로 오빠와 함께 있으니 말이지요. 오늘은 엄마의 잔소리도 노래소리처럼 느껴질 것 같네요.